안녕하십니까. Righteous Soul TV 최성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엉망스럽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후퇴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느낄 때 살만한 곳이고 충만한 곳이고 기분이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제목이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후퇴하고 있다는 제목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안에서 기분이 나빠요. 만약 기분 좋게 하려면 매우 긴장돼야 되고 매우 그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 기분 좋게 하는 관계가 있죠. 이건 관계잖아요. 이 연결고리, 커넥터, 연결. 이건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날 줄을 몰라요. 우리 딸은 자기 젊어서 쓰는 말을 해요. 저는 정말 슬퍼요. 근데 내 아버지니까 그걸 수용해서 받아주는 것인데요. 사람이 사는 공통 애죠? 이렇게 하죠. 공공애잖아요. 공통이라 합시다. Common sense, common 애죠? Manners. 이게 어떻게 된 길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각자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아마는 혼자 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생산성이 매우 떨어졌죠. 농사가 산업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 인구도 많지 않았지만 사람을 손님이 찾아오면 다음날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만 잘 대접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새로운 사람 손님이 찾아오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고 기쁨이었던 뜻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뭐 저랑 함께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게 최고로 좋은데 집 안에서 문제.
집안이 그렇게 초대 대상이 아니죠. 초대 대상이 아니고 이제 식당, 즉 일하는 공간에서 그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후퇴했단 말이죠. 조선시대 그 못산 시절에도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최들 극진이 모시는데 지금은 집으로 초대하지는 않죠. 집들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집들이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 안에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집 안에는. 결국은 집 안에서 뭔가에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다 그 집안 문제가 집안의 삶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과 관련된 사람은 집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맛, 재미,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재미는 재미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사람 속에 내면은 쓰레기로 가르쳤어요. 쓰레기. 이 사람 속 내면도 쓰레기로 가르쳤어요. 가득 차 있어요. 꽉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공간도 없고 이 사람이 들을 이야기 들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게. 내면이 가득 찼으니까 이 내면이 가득 찼어. 내면이 풀이요. 풀 오브 인사이드. 내면이 꽉 찼으면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죠. 그런데 매우 부족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애로워요. 쓸쓸해.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쓸쓸한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공간이 텅 빈 사람하고 가득 찬 사람하고 차이는 이 사람이 아무리 줘도 가득 찼을 때는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줄 때 여기 이 사람 느낄 때 이 꽉 찬 사람이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뭔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관계는 모두가 성인이 아니에요. Saint.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성인이 이야기한 거에 그나마 수용할 수 있어요. 성인은. 근데 다 성인이 아니니까 이 성인이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성이 아니라 신이 아니다 뜻이에요. 가드가 아니라 뜻이죠. 신이 아니라 뜻이에요. 신이 아닌 이야기는 누구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감동을 안 주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인간이 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가 성인이 되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 그런데 조선시대 때 그 아주 가난한 곳에 손님을 극진할 수 있는 그 대접했던 사람은 안쪽을 지키고 있었어요. 안주인이 있었어요. 안주인이 있어서 매우 가난했지만 그래도 손님이 오면 안쪽이 안주인이 있고 손님이 찾아오면 이건 손님 뭘 안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양의 조화인데 이쪽에서 음의 주인은 안쪽의 주인은 음이에요. 안쪽의 주인 양은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죠.
그러니까 안쪽에 주인이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급진하게 대접했어요. 급진히 대접했어. 그 말은 뭐냐면 안쪽에 주인이 있다 있기 때문에 대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쪽에 주인이 없어요. 안쪽에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집에 찾아오면 반대. 집에 찾아온 손님은 반대.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안에서 손님을 주인으로 있다 손님을 대접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허술해요. 성인이 아닌 인간은 성인이 아닌 인간은 다 무지예요, 무지. 이 무지로 살기 때문에 무지로 잘 산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게 나는 성인이야, 나는 아무리 주장하고 내 이야기 한들 다른 사람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무지하니까. 결국 우리는 격에 맞는 이야기, 격에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격에 맞는 이야기. 격에 맞다 이야기. 격에 맞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서 음과 양의 조화로서 음은 음자를 지키고 양은 양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음은 음자를 양은 양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이 주제에서 사람이 만드는 걸 발전하는데 사람은 후퇴하고 있는데 사람이 성장하려면 음양의 조화로 살아야 돼. 음양의 조화로 살아야 돼. 이게 자연의 이치니까. 자연의 이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그 손님이 찾아오면 기분 좋잖아요. 손님이 엄청 기분 좋아요. 환대해 주니까 주인이. 주인도 손님을 접대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때 이 상태에서 자 조선시대 그 주인과 손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이제 주인이 있는 거 찾아갈 때 주인이 극진한 대접을 해요. 그러면 손님은 기분이 무지 좋아요. 좋아. 그런데 여기 주인은 이 안에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 손님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분이 무척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은 손님의 기분 좋은 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죠.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 받는 거죠. 좋은 에너지를. 그리고 이 주인은 이때 뭘 하냐면, 대접하고 받는 그 에너지가 성장하는 거죠. 이 주인을 성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성장을 해야죠, 성장. 성장하고, 기분 좋고, 성장하고.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기서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두 악마예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좀 지우고 갈게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 극단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10억을 줄게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10억을 갖겠냐? 아니면 착하게 살겠냐? 살겠냐? 다 10억을 갖겠다. 착하게 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조건을 주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의로운 영혼의 가. 영혼으로 세상의 가. 세상의 가. 자, 이런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죠, 이 조건. 네가 착하게 살면 죽어서 의로운 영혼에 갈 수 있, 정해줄게. 너 10억을 갖겠냐? 이걸 갖겠냐 하면, 모두는 당연히 이걸 택하죠. 이걸 10억을. 지금 그런 현상이다. 그런 현상. 다 돈을 택하고 있어요, 돈은. 근데 돈은요, 우리가 그 일정 동안 벌면 먹고 살만한 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쓸데없어요. 돈은 더 많이 가져도 안, 필요도 없어. 돈 너무 많으면 도둑이 끓고, 그 다음에 돈 너무 많으면 정신이 썩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선택에서 착하게 살아 죽어서 울어내고 간다는 이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고, 착하게 죽어서 울어내고 가는 이 사람이 있으면, 이걸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뭐죠? 사람은 성장하는 거죠. 자, 착하게 살아서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의로운 영혼세에 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의로운 영혼세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는 이미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돼요. 이 에너지가 복이죠. 복. 무한돼. 그런 사람의 의로운 영혼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걸 추구하는 거죠. 돈을 추구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도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재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도 모두 돈이잖아. 돈. 하니까 돈이 어떻게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살기가 재미가, 사람의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 결국은 이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잘 만들어요. 잘 만들고 좋은 것 만들어요. 그리고 팔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게, 이 사람에 기대할 때는 뭐냐면, 내 물건 사줄 것. 또 이 사람 그냥 내 물건 사줄 것만 기대하지,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서 뭔가 도움을 주고 재밌게 살겠다는 그런 사람과의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과거 그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그때보다 더 사람은 후퇴하고 있어. 사람은 후퇴하고 있어. 오직 사람은 후퇴돼 버렸고,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이 만든 로봇이라든지 기계 자동화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됐으면 영혼이라든가 정신 세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돈벌이나게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60이 됐거든요. 저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정년했고 이제 공직에 30년 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삶이 무엇이고, 또 각자 내면에 이렇게 충만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안에 출근하고 저 혼자 있는데 좀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매일 이렇게 운동하고 했는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TV 보려고 해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TV를 틀어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강의 좀 들어봤더니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전 학자인가 고 누군가 그 여자분 강의하죠.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사람과 사람끼리 다변화된 이렇게 그 뭐 진리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없을까? 저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지금 유튜브 통해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사람이 살기가 좋아졌긴 좋아졌어요.
그러나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 내면의 영, 의로운 영혼이라든지 내면이 텅텅 비어서 우리가 있죠. 그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을 거라고 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면의 세계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게 우리가 영혼의 세계 관점이면 신묘하다, 신령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저쪽 우리 인간이고 오지 않아요. 몸으로 살고 있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뭔가 사람끼리 만나서 삶의 60살을 살았으니까 그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들 똥만 있어서. 그 사람과는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우리 현상식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룹으로 이렇게 서로 또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은 아예 없어요. 60이면은 없어요. 하도 질렸죠. 직장생활에서 사람에 튀어가지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직장생활 할수록 돈 벌을 만나서 만들어놨으니까 꾹꾹 참고 있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하나도 도덕적인 군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 고단한 그 직장생활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라 다시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가 있냐면 보니까 헬스클럽 가서니까 다 있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아니야. 정말 나도 어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년하고 나 살 일이 없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긴 먹었지만 성인이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인이 안 됐다. 성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인이 되는 방법은 내면 silence clinical creation knowledge.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silence clean clear of creation of knowledge. 이 창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나면 그 안에서의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참 그 재미없는 세상이죠. 사람과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어요. 지금 지인이 뭐니 그 인터넷 그 차이가 하게 되면 기계 인간에게 막 질문하죠. 그때 기계 인간이 잘해주죠. 기계 인간. 우리는 이제 기계 인간의 시대가 왔잖아요. 인간. 기계 사람이죠. 기계 사람이 인간에게는 잘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잘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잘하려면 정말 많이 깨달아야 돼. 어느 교육 기관에서도 인간이 인간에 잘한 이야기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철학, 인간학, 신학, 시대를 하면 세인트, 성인, 성리학 뭐 이러지만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이 악마예요. 인간이 악마. 인간이 악마라. 인간이 악마. 어느 죽어도 인간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내 주변을 보니까 탐마다 개를 키우고 있어. 앞으로 개도 이제 밥을 먹이고 하니까 개도 싫을 거예요. 이제. 아마 기계 인간을 사다 놓고요. 그 기계 인간은 똥도 칠 필요 없고 밥을 먹일 필요 없으니까 아마 기계 인간으로 살 거예요.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온 시간은 기계 인간. 기계 인간하고 살 거라고요. 기계 인간은. 우리는 기계 인간하고 살 수밖에 없어. 기계 인간.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것은 매우 정교하거든요. 이 기계 인간은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최고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죠. 인간끼리는 누구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니 같은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애기 어른 하나도 없이 할아버지까지 다 인사를 못하더라니까요. 완전히 태보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보. 꽝으로 완전히 태보도 이럴 태보 이럴 태보요. 지금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하고 살아요. 무지.
무죄한 사람만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무죄 안 해라고 해요. 왜? 자기가 하는 기술 영역은 최고거든. 자기가 전공하는 영역은 최고예요. 우리 전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스페셜리스트 전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전공 이야기로 최고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전공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은 발전하지만 사람 못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는 우리는 사람은 악마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악마. 사람은 악마가 돼가는 거고 기계는 선이 기계적 선과 기계적 선 그 다음에 인간의 악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저는 그 이렇게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성장을 못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고진감래식으로 수차례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성장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그 아들, 딸들, 저 60이니까 본 사람들은 인간이 된 게 아니죠. 다 혼자 살아야 돼요, 지금. 둘이 삶을 살 수 힘들어요. 부부도 힘들는데 뭐, 부모 자식이 더 힘들죠. 엉망진창에 사는 거. 자, 이게 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 이렇게, 예,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가 올바르게 좀 이렇게 인간이 성장했으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인간끼리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없죠. 제 이야기 들을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만나서 할 사람도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나이에 맞게 열심히 산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서 휴가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실기하고 전부 다 하니까 또 60부터도 또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즐겁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렇게 선을 추구한 의로운 영혼을 늙었으면 의로운 영혼 늙었으면 다른 의로운 영혼과 함께 이야기는 정말 즐거워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돼. 네. 지금은 그 의로운 영혼으로 산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의로운 영혼인지 모르겠으나 또 저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각자가 그러게 지금 모든 각자 속에서 외로워요. 쓸쓸하고 외로워. 모든 각자 내면에서 충만하지 않아요. 왜? 쓰레기로 가득 찬 내면을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